2003년 11월 7일생으로 19세이며 2014년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 2016년 가려진 시간으로 연기자 데뷔를 했으며 2019년 영화 벌새에서 주연을 맡아 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2022년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주연인 남원주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끌며 글로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출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다 최근 뉴진스 디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여 여섯 번째 여학생으로 불리며 뉴진스 감성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훈은 엑소와 우원재의 팬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엑소는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와 정을 나눈 가족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팬심을 드러냈다. MBTI는 ESFJ로 활발하고 친근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최근 한양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곧 입학하게 될 박지훈이라고 인증글을 남기며 활발한 성격임을 보여줬다. 또한 박지훈은 매우 김지원 닮은 걸로 화제를 모았는데 둘 다 전형적인 인상으로 분위기가 비슷하며 키는 아담하지만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좋다. 장점, 선택한 작품마다 인기몰이를 하며 대세임을 입증하는 흥행력, 국민 배우로서의 성장 기대. 단점, 지우학에서 발역이 논란이 있었던 호불호 연기력이 단점. 여러분의 선택은?